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은 것이 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나쁜 뉴스가 올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안 믿어서? 아니에요. 교회 안 다녀서?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다는 걸 알게 된다면 세상에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어떤 자들은 전쟁이 나면 도망가고 어떤 자들은 최전방에 일부러 싸우러 들어갑니다. 지금 권사님과 거기 많은 의료진들 그분들은 도망가는 대신 먼저 최전방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분들 어떤 분들은 예수 안 믿는 분들 계시지만 아버지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한 생명이라도 회복되고자 그런 마음으로 잠도 못 주무시면서 피곤한 상태에서 지금 뛰시는 분들 아버지 모든 의료진들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특히 아버지 이것이 장기전으로 갈 때는 많은 분들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장기전 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아버지 속히 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모든 자들 이제는 더 이상 확진자도 확산되지 않고 그리고 빨리 다 완쾌되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리고 아버지 모든 상황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의료진들은 물론이지만 지금 확진자들 치료받고 있는 분들 아버지께서 초자연적 은혜로 모든 분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대한민국에 지금 7,300명 넘는 이 모든 확진자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세피로 깨끗이 받을지어다. 지금 7,300명 넘는 이 모든 확진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예세피로 깨끗이 받고 그 안에는 모든 코로나19와 연관된 모든 질병들 나사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깨끗하게 났지어다. 아버지 모든 자들이 7,300 넘는 자들이 이제는 확진자에서 완쾌자로 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확진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빨리 종식돼가지고 모든 자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계속해서 모든 의료진들 힘을 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